안녕하세요. 괴타프라이기입니다. 오늘은 G 코드를 배워보겠습니다. G 코드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G 코드를 6번 줄부터 아랫줄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며 잡아봅시다. 맨 윗줄인 6번 줄은 2번 손가락으로 3번 플랫 6번 줄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1번 손가락은 5번 줄 2번 플랫입니다. 4번 줄은 개방현입니다. 3번 줄 역시 개방현입니다. 2번 줄 역시 개방현입니다. 새끼손가락 4번 줄은 3번 플랫 1번 줄을 눌러주세요. 다시 한번 윗줄부터 G코드를 잡아봅시다. 2번 손가락으로 맨 윗줄인 6번 줄을 눌러주세요.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 2번 플랫을 눌러주세요. 4번, 3번, 2번 줄은 개방해입니다. 4번 손가락으로 3번 플랫 맨 아랫줄 1번 줄을 눌러주세요. G코드입니다. 그럼 이번에는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G 코드를 잡아보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. 1번 줄은 4번 줄로 3번 플랫 1번 줄을 눌러주세요. 그 윗줄인 2번 줄은 개방해입니다. 3번 줄 역시 개방해입니다. 4번 줄 역시 개방해입니다. 1번 손가락으로 2번 플랫 5번 줄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맨 윗줄, 6번 줄, 3번 플랫을 눌러주세요. 지코드입니다. 지코드의 구성음은 6번 줄부터 G, B, D, G, B, G입니다. 지코드의 구성음에 D가 들어있죠. 그렇기 때문에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번 플랫을 누르고 G코드를 쳐도 G코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 3번 손가락을 누르고 쳐도 G코드이고 3번 손가락을 누르지 않고 쳐도 G코드란 의미입니다.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을 누르고 치는 G코드와 3번 손가락을 떼고 G코드를 치는 것의 소리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연주하시는 여러분의 취향대로 3번 손가락을 누르고 쳐도 되고 3번 손가락을 떼고 쳐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G코드에 대해 배워봤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